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벌써 우리에게 주셨던 2020년 한 해가 훌쩍 넘어가는 한 해의 마지막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혼란했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 중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저희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가운데 계속 확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뜻하지 않은 환란을 만나서 너무나 상심하였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중에 맞는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수하여 결실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저희들이 좀 절망하고 좀 순간순간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눈물 짓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시간은 참 어김없이 지나갔고 또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왔는데 우리 이런 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말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첫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론에 있어서 무엇을 알 수 있나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또 첫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해야 하나. What shall I do?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이건 종교학 혹은 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윤리와 아름다움, 진선미, 윤리를 선으로 얘기를 하고 아름다움, 미,
그리고 진리, 이렇게 세 가지 진선미가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나 하는 이 인식,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무엇을 행할 수 있나. 그런데 그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생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행복의 요건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행복한 거냐? 첫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주 불행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희망이 있는 삶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는 행복한 이 조건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것들은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향수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사랑하지 않고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향수와 같다는 거죠. 향수. 여러분 향수는 남을 향해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향수는 나를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나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향수가 참 그 향기가 그 향수의 그 향기가 사방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냄새들도 향수를 뿌림으로써 가려지게 되고 좋은 냄새가 이제 발산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가까운 이들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점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를 빌리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만들어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을 논아줄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셀프다. 그런 얘기예요. 셀프. 행복은 내가 만드는,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완화의료라는 말, 또 호스피스라고 하는 말, 이게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이 호스피스 그리고 완화의료라고 하는 말은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좀 의료 혜택으로 보장되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제공하도록 한 다음에 일상화된 그런 용어가 완화의료입니다. 이 완화의료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도무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적인, 과학적인 그런 치료를 더 이상 연명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환자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겪는 그런 절망감, 박탈감,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 뭐 참 너무나 힘든 슬픔, 이것을 극복하도록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방사선 치료라든지 혹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심리적, 영적, 종교적으로 치유하는 이것을 완화의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호스피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말기 암 환자들,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원래는 의료시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호스피스가. 그래서 무슨 병원이나 돌보는 요양원 같은 그런 장소를 호스피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 순례자들을 접대하는 장소가 원래 호스피스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환자를 더 이상 이제 가망성이 없는 환자지만은, 그러나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 사람은 이 생에서는 더 이상 가능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최종 선고를 했을 때에 그 환자를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육체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평안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돕는 그 일을 호스피스라고 하고, 그런 장소를 또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요즘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일본의 오츠 수이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 인생 삶을 쭉 회고하면서 참 뭐 이게 자랑스럽다, 나는 잘했다, 이런 마음보다는 후회감, 상실감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임상에 있으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설문을 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천 명의 환자들, 그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쓴 책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목록 중에 가장 첫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다라면, 그런 거예요. 고맙다라는 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출생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뭐예요? 우리 아기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입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말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할 말이에요. 마지막 임종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불평을 하고 말이에요. 예?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질을 막 부리면서, 그러면서 이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발작하듯이. 얼마나 감사라는 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맙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으로, 또 죄책감으로 아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만은, 감사로 가득한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요. 도무지 뭐 완화될 수 없는 그런 중증병 환자인데 감사 생활을 하다가 놀랍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 도시는 참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좀 알려진 세상, 그 땅을 다 평정하던 그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 사랑하던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 때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BC 315년경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이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때 이 도시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 왕의 부인, 그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왕의 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바울이 아주 집중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이 바울은 실라라고 불려지는 이 실루아노를 데리고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도 하죠. 그래서 이 도시를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실루아노, 디모데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이제 권면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 또 마음 바탕이 아주 고운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어요. 또 그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두 번씩이나 개척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착실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박해가 심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단 사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2중 3중으로 괴롭히고 아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내가 교인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또 바로 서도록 지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면 아주 사탄이 반대를 해요. 사탄이 집요하게 이 사탄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가로막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을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어려워지고 박해는 심해지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곳을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자기 사자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또 박해를 받고 참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야, 흔들림 없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 변함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무나 기뻐서 즉시 편지를 써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상고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많은 시련 속에 있고 또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5장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지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동의어로 고맙습니다. 알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한자에서 이제 비롯된 말이죠. 감동할 감자 그리고 사례할 사자를 써서 감사한데 우리 중국말로는 그냥 사자를 써서 쎄쎄 쎄쎄 그러잖아요. 근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의 어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요. 고맙습니다에서 고마라고 하는 말은 옛 고어인데 우리 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고마라는 말은 존경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은 신처럼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에게 존경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귀하지만은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너무나 아름답죠. 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말. 내가 이제 많이 듣던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고대인들은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팔자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세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죄의 개념과 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불행은 모든 것은 다 저주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믿고 죄와 벌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심판 앞에서 그들의 생각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 뿐입니다. 자, 흑사병이 돌아도 이게 뭐 벌이다. 홍수가 나도 신의 저주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강박의식에 갇혀서 그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폴 틸리는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떤 상황이냐?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무임입니다. 무임.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인과 중세인들보다도 현대인들의 그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거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욕망의 포로가 돼서 고독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 겁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감옥이다. 이게 뭐냐?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서는 감사가 사라졌다.
우리 삶 속에서 마틴 부버가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나와 너라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만남, 나와 너의 만남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런 만남 가운데서 이 만남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대적으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 여러분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관계가 소홀해질 수 없어요 관계가 아주 끈끈해져 감사로 맺어진 그런 관계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진정성이 담겨있는 감사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직행동학 교수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이 appreciate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감사라는 말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격스러워하는 이게 바로 appreciate, 감사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가치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라는 말은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요. 우리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불이면 100불, 200불이면 200불, 그걸로 끝나지만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잖아요. 예, 좋은 상품에다 투자를 하면은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가치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물건을 받았을 때,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야, 너무 좋아. 우리 감격하는 것 하고 또 그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좋아하고 말해요. 이게 너도 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는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자가 붙어서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더욱더 우리 인생은 올라가고 상승하는 아주 귀한 삶이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은 표현해야 된다. 표현. 자, 우리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은혜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그게 마음속으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귀하지만은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아유, 엄마 생일인데 엄마 이게 조그만 거지만 제가 카드에다가 이거 뭐 보내드려요. 이게 표현이 된다. 아버지 감사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넥타이라도 하나 보내드려요. 표현하는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입술로만 찬송한다고 해서 완전한 감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쁘게 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 때에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행동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부닥치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눈물 날 때가 많죠. 또 자연재해가 정말 아주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은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감사하셨어요. 그 힘든 그런 과업을 앞두고도 기뻐하셨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로 점철된,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처럼, 욥의 그 감사처럼 참 어떤 경우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이 감사 주일인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우리 최고의 감사를 봉헌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십일조 예물과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봉헌하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우리의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아름다운 경륜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헤아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주님, 저들이 바친 이 예물에 서려 있는 저희들의 정성을 간합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11월도 이렇게 벌써 좀 중반을 훌떡 넘겼는데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셔서 1년에 한 번이 되는 그런 대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이 절기에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중앙 성소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성인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 성소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계속 나오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 추수감사 주일은 예년에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보다 더욱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출을 위해서 포도밭에 초막을 지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고, 또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좀 힘들게 생활하면서 옛날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고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감사절의 유래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추수하고 그리고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 올 추수감사 주일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